긴장해서 아프게 하면 안 돼.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그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고 작년 11월에 다시 전신 뼈로 또 다발성 전이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집에 있는 거야? 아니야, 나 지금 6차 항암하고 이제 오늘 퇴원할 것 같아. 어저께 보니까 씩씩하더라. 잘 이겨낼 거야. 너 애들 때문에 너 이겨낼 거야. 아유 그럼. 나 지금 굉장히 좋아. 여기 환자들도 다 살아나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운 나쁘면 한 6개월, 운 좋으면 한 1년 정도 그렇게 제 생존 기간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죠. 내가 6개월 살고 1년 살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애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보다 애들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또 생각난다. 항암 치료의 고단함도 감추고 누군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김미아 씨. 온다. 정태영! 잘 갔다 왔어? 인사 좀 하자.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봐, 뭐라고 인사해야 되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관계가 팍 들었구나. 저 형아들한테도 인사하자. 오늘은 사람이 바뀌었지? 안녕하십니까. 알았어, 안아줄게. 알았어. 자, 대형이 이거 좋아하지? 뭐죠? 채소랑 같이 먹어야 돼. 찍어. 찍어.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어? 호박은 누가 먹어, 그러면? 어우, 잘 먹네. 우리 아들 너무 잘 먹네. 엄마랑 살 거. 엄마랑 살 거. 엄마로 너랑 살 거야. 땡큐. 아, 일단 먹어. 땡큐. 내일 얘기하자. 내일 또 해야 돼? 내일 또 얘기해. 먹어. 알았어, 먹을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태영이는 어릴 때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17개월 때쯤 이거 애가 좀 산만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때 소아정신과를 데려가게 된 거죠. 그 병원의 그 선생님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병원인데 뭐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폐다. 아빠가 보기에는 아이가 그냥 발달이 느릴 뿐인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왜 애를 자꾸 그렇게 장애인처럼 그렇게 몰고 가냐.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저희도 애들 아빠가 아들이 자폐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워온 부부. 하지만 2년 전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 있는 동안 네가 먹을 거 골라봐. 정리하지 마. 정리 안 해도 돼. 네가 살 것만 딱 사. 정리를 해. 정리하지 마세요. 양념 소불구이 이거 살래? 그래 이거. 그래 한 팩만 먹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자, 가고. 그래도 오늘 고기 하나 득템했네. 소불구이 샀어? 또. 샀어? 뭐야 이거? 옛날 거기서 샀어? 샀지? 잠깐 봐. 자, 그러면 네가 오늘 시장 본 거 네 개 다 샀지? 이거 네. 엄마가 꼭 확인하라 그랬어. 네. 그 저희가 구매하지 않았는데 영수증이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영이도 사실은 이제 제가 없으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걸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가 산 거, 네가 안 산 게 여기 찍혀 있으면 그때도 가서 얘기하고 네가 샀는데 여기 안 찍혀 있어도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야, 위아래. 자, 그리고 있니? 더. 야, 컸어. 어, 잘했어. 태영아, 탁탁 털어 칫솔. 그래, 한 번 더 해보. 나 컸어. 미아 씨의 딸도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몸 상태가 악화돼 지금은 입원 중입니다. 여보세요? 오, 지민아. 아침 먹었어? 네. 그랬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있어? 네. 아침에 엄마가 너한테 가면 안 되냐고? 카페는 다 나와야지 가지. 저희 큰아이가 94년생 딸아이고요. 지적장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지장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체 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스미스 마지니스 신드롬이라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엄마 걸로 지민아 엄마랑 찍는 거야. 20살이 넘으면서 딸의 장애는 점점 더 복합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해지던 중에 미아 씨에게 암이 찾아온 겁니다. 지난해에는 전이 됐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통증이 극심하게 몰려와서 응급실을 갔더니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예후가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장애가 둘이에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새 목숨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눈만 뜨고 있어도 되니까 한 5년은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만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5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것은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해줄 시간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옷은 네가 정리해야 되겠다. 반 접어봐, 태영아. 하고 다시 반 접어봐. 아니, 접어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봐, 이렇게.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반 접어. 접은 거 같아. 접은. 아빠. 그렇게 대충 한 거 안 됐는데 많이 조급해졌어요.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많이 조급해지고. 외출 연습을 하는 날 태영 씨는 혼자서 교회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넘어서도 태영 씨는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는 미아 씨. 아이고, 이게 GPS가 작동이 안 되네. 태영 씨는 시외버스 타는 걸 좋아합니다. 아들을 잘 아는 엄마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정태영, 너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건지 엄마한테 알려줘. 응? 엄마가 데리러 갈 거야. 너 어디 갈 거니? 서울역. 서울역에서 어디 갈 건데? 예, 끝까지. 병원. 어? 계속 있네. 버스 기다리나 보다. 요 근처 있는. 네. 저기 있다. 파리바게트. 빨리, 선생님. 아우, 오늘 진짜 완전. 태영 씨의 이탈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너 뭐야? 어?
신용카드. 너 뭐야? 어? 뭐야? 너 오늘 약속 어겼어? 뭐 타자고? 버스를 어떻게 타? 너 지금 오늘 어디 갔어야 돼? 열린교회. 근데 열린교회 가는데 오늘 교회도 안 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불고기 구워 먹어. 아니 나 오늘 불고기 못 먹어. 밤에 먹어. 못 먹어. 타. 밤에 먹어. 다음에도 못 먹어. 얼른 타 빨리. 어서 타. 엄마가 불고기 언제 먹으라 그랬어? 교회 끝나고. 그래 예배 다 드리고 교회 끝나고 먹으라 그랬지. 네. 오늘은 너 불고기 손 대지 마. 불고기 다음에 먹어. 다시는 안 나가겠습니다. 너 맨날 다시는 안 나간대. 맨날 그렇게 말해. 그리고 맨날 나가. 도망은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도망가면 쉼터에 가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쉼터로 안 갈게요.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네가 알아듣냐 진짜. 아. 정말 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입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망설였던 게 2019년 12월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부터 제가 찾아갔던 21년 7월인가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친구들이 시설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접었어요. 아, 태영이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서 분명히 도망을 칠 거고 도망을 치면 분명히 다시 안 돌아갈 거다. 가족을 잃은 장애인이 갈 곳마저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미아 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상상입니다. 서울역에 가봐라. 발달장애 애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래서 서울역을 바깥으로 해서 안쪽으로 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저희는 이제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있으신 분들이 덜어 보이시더라고요. 아, 저게 내가 죽으면 태영이가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못 잡아볼게요. 못 잡아보는 거 엄마 싫어해. 저쪽으로 가죠.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두고 제가 세상을 떴을 때 이 아이들을 아무도 거두지 않을 거고 돌보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100% 이 아이들은 바로 시설로 보내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엄청 공포스러웠죠, 사실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끝내 말문이 트이지 않아 엄마 아빠를 걱정시켰던 순둥이. 앉아요. 범석 씨는 이제 아버지보다 키가 큰 성인이 되었습니다. 1급 자폐성 장애인 38살 된 아들 권범석이 아버지 권유상입니다. 아내하고 유일한 혜족인 아들 범석이하고 세 식구입니다. 무뚝뚝한 듯 다정한 아버지. 그냥 삼키지 말고 꼭꼭 씹으란 말이야. 물 더 먹어. 물 더 먹어. 꼭꼭 씹어. 야, 하나만 더 먹어. 아. 평일에 범석 씨는 주간 보호센터에서 낮 시간을 보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5%도 되지 않는다는 범석 씨. 빨리 와. 인사해야지 엄마. 갈라타고. 갈라타 와.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이미 여러 번의 수술을 받은 환자. 아빠 허리 아프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타. 아 엘리베이터 좀 타고 가. 아빠 타고 간다. 아빠 엘리베이터 좀 타고 가자. 허리 아파서 그래. 야. 너 언제 가? 아빠 안 갈래. 너 혼자 가? 잘 가? 왜 타고 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고.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인데 예, 일종의 고집입니다. 자기가 항상 그 이용하는 코스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루틴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뭐 70대 고령에다가 허리 수술까지 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고충스러운데 이놈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뭐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지금. 자기 부모들한테는. 전철을 갈아타고 도착한 주간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갔다가 몇 시간 후 또다시 범석 씨를 데리러 올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 안 계세요? 밖에. 등하원에만 매일 2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제 범석이를 저렇게 데려다 줄 수 있을지. 나는 이제 6년 전에는 무릎도 인공관절로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아파서 드러눕는다 그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집사람이 모든 걸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이제 의문이고.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등하원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그 우리의 1급 자폐성 장애인 그 활동 지원을 제가 좀 신청하라고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세 군데서 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7%는 나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다 그러시더라고. 뭐 시간이. 네, 활동 지원사님들이 하시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도 거절의 말만 들었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 씁쓸하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돌봄 부담은 무거워집니다. 어, 여기 앉아볼래? 응? 응. 배가 고프고. 응. 뭐 먹고 싶어? 응. 알았어. 하나 더. 응? 이 포크로 먹을래? 응? 앉아서 먹어. 응, 그렇지. 의자 땡기고. 우리 아들은요 이제 올해 24살 됐고요. 자폐성 발달장애 아이예요. 좀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이제 항상 팔은 한쪽은 이제 촉각적인 그런 감각들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항상 빼고 있어요. 물 먹으면서. 야. 누구 도움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뭐 자해, 타해도 심하고 피가 이 머리가 터지도록 자기 머리를 때리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벽도 막 다 부서졌어요. 이제 아이가 어디 치료 시설을 다닐 때 거부당한 경험도 되게 많고 이래서 거의 아이랑 24시간 지내죠.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제가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이제 애가 이제 안 좋고 막 이러니까 더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제가 돌보고. 남편이 떠난 후 24살 아들과 단둘이 24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유일한 외출이지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들의 행동 때문에 공공장소는 가기 어렵고 차 안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뒤에서 되게 위험했어요. 뒤에서 막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건드려가지고 되게 막 위험했던 적이 있죠. 비행기에 쓰이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칸막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사실은 아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커갑니다. 그 누군가는 대부분 가족. 그리고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릅니다. 몸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생 돌봄. 복지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더욱 막막합니다. 발달장애 아들을 둔 또 다른 아버지. 여보세요. 이리 안 와? 아유, 또 이제 또 안 왔네. 올라가. 아, 남은 집 왜 들어가? 아, 제가 갔다 와야 되려나 보네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의 다급한 호출을 받습니다. 내려와. 나와. 아니 잠깐. 쟤. 나가. 나가 빨리. 너. 내려가. 나. 또 무단으로 이웃집에 들어갔다는 아들. 남의 집 어디지? 예, 이 집이. 아유. 아버지는 늘 이렇게 힘으로 아들을 진정시킵니다. 누가 이렇게 난동부리라고 했냐? 난동부린 사람 칭찬 못 듣는다 했지. 아유, 절대 좋아서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게 아이의 자유를 일단 억제하는 건데 누가 내 새끼를 그렇게 함부로 그냥 못 움직이게 하겠어요? 정말로 그건 안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이 또 다치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그랬어요. 집안에도 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님, 안 와서 미스스워니스니까. 뉴스를 좋아한다는 성민 씨. 5살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학습 능력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4살 때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을 마지막에 그러면 그때는 애국가가 나왔잖아요. 그걸 외워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분별력이 없고 그냥 정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차가 와도 지나 뛰어가요. 위험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이제 요원절게끔 해놨는데 뒤에 이렇게 못 나가게 물건을 세워놨어요. 그런데도 이걸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탈출하려고 노력해요. 탈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창문은 한 뼘 이상 열리지 않도록 모두 못질을 해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겨우 직장으로 복귀한 뒤 어머니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감춥니다. 아, 머리 아프다.
않는다고 했지? 차려. 둘만 남은 집안에서 또다시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어찌 저저 이 녀석아 안 나? 안 된다니까. 여기 싫다니까. 엄마가 안 바꾼댔잖아. 어? 여물? 여물? 당뇨의 한쪽 시력까지 잃은 어머니. 매일매일이 힘에 부칩니다. 아, 답답하죠. 아,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엄마도 아이 엄마도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서 뭐라도 그냥 참 산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치 감옥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보려고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광경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식구들이 생각할 때는 감옥인 거예요. 그게 감옥이죠. 긴급신고 111입니다. 벡터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지금 침수됐는데 아마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차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번호판을 조회하니까 이제 신고, 실종 신고가 아들이랑 아빠가 이제 실종이 됐다. 문을 열고 걸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얕은 곳에서 발견된 차. 차 안에서는 아버지와 발달 장애인 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막다른 길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이곳 베란다에서 아들을 데리고 세상을 떠나려 했던 어느 아버지. 지가 좀 머리가 좀 거슬으면 좀 올라가라 그럴 때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키도록 가만히 있는 거야. 아버지, 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놔둬 보니까 이렇게 눈물만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은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의지하던 아내가 암으로 떠나자 모든 걸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집사람 죽고 나가지고 이제 살이 열어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 장애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아들 때 짐이 될까 봐서 오직 그러면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으려 할 거냐. 제가 말을 안 해도 예비가 자식을 죽으라 했으면 오직 거기서 그게 힘쟁이. 오죽하면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가슴을 치며 하는 그 말.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 청했습니다. 제보는 51건에 달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화를 한번 눌러봤는데 어떻게 어디에다 죄를 맡겨놓고 우리가 진짜 끝을 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너무 그냥 막막해요. 장애 아를 둔 부모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죽을 때 그거 제일 많이 걱정해. 부모 입장에서 아픈 아이를 아프지 않은 다른 아이에게 맡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보다 아가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아이보다 더 살고 싶다. 엄마가 미안하다. 똑똑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하대. 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생각에 그리 기도하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중 74%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무엇보다 자신이 떠난 이유에 대해 도무지 대책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령이 되어도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체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자살 생각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부적인 상황에 그 놓여 있지 않아도 되는데요. 56살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84살의 어머니. 어느새 아들은 백발이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56년째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누워요 이런 데다. 오줌 해면 얼른 대줘야 되니까는 저렇게 해놓고서 이제 기저귀 값도 그 술잖아요. 심에 붙이지요 지금. 심에 붙여요. 귀하고 나고 살려면 이제 애는 성장해서 크고 나는 몸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리는 수술했는데 하루 저녁을 자고선 그냥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밥도 해먹여야 되죠. 애수발도 들어야 되죠. 그 잡어. 더워 이것도 있지 말어. 평일에는 발달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아들. 하지만 어느 틈에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알람. 84살 노모에게는 매일매일의 등하원도 전쟁입니다. 나마저 없을 그때는 누가 이 모든 걸 챙겨줄 수 있을까? 겨우 등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노모는 앉은 자리에서 쪽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도 정말 돌봐줄 사람만 생겨서 나 죽고 난 전에 저 명꼬정이라도 살다가 가면은 그게 바라는 소망이죠. 딴 거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 생기려는지. 발달장애 자녀 사례 및 부모의 자살과 관련한 판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가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 기소할 피고인 자체가 없어 사건화되지 않기에 실제 비극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수십 년간 아이를 돌봤지만 더 이상은 입원시킬 병원조차 없었다는 어머니를 비롯해 지원 체계가 충분치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판결문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 통상적인 살인범죄 양형과는 차이가 큽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고되지 않는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태영 씨는 요즘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사회 안에서 타인과 섞여 살아갈 힘을 기르는 중입니다. 네, 딸라딸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보고 말해주세요. 3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레모네이드 한 잔 주세요. 아직 주문 안 끝났는데. 3천 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들어가고. 얘들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집중. 태영아. 자, 이거 샷장 꺼내봐. 자, 한번 쭉 확인해보세요. 크레마 두께가 두꺼운지. 이거 맛있는 거 아니고. 내 냄새 맡아봐. 냄새 좋아? 응. 자, 여기다 꺼내고. 태영이는 작업 기능이라던가 암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강점인 부분들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금 아직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배우게 되면 여기를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미아 씨는 또다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검사 결과 앞에서는 늘 떨립니다. 검사를 하고 27일날 결과를, 28일날 결과를 보고 그날 바로 27일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검사 결과 다행히 수치가 호전되었지만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매섭던 지난 겨울, 미아 씨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 그 공포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이대로 방치가 되고 제가 죽을까 봐, 아이들이 그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에서 제가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제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살고 또 늙어갈 수 있기를 미아 씨는 호소했습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속해 자립할 수는 없는 것일까. 40년 넘게 집단 거주시설에서 살아왔다는 규석 씨. 2년 전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자기만의 공간. 식사 시간, 같은 단지에 사는 규석 씨의 발달 장애인 친구와 주거 코치가 왔습니다. 지원주택은 이처럼 집과 돌봄이 합쳐진 주거 모델입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2년이 넘었습니다. 친구와 식사하는 매우 평범한 일상. 꿈만 같은 일입니다. 장남이 61살이고 제가 86입니다. 나는 왜 나 혼자만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하고 엄청 후회하고 살아왔는데 한 3살쯤 됐나 봐요. 너나 나나 쓸모가 없는 존재니까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한강을 다 갔어요.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보니까 얘가 무슨 죄냐 이거요.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산속에 있는 집단 거주시설에 규석 씨를 보낸 후 어머니는 밤낮을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저걸 어떡하나. 맨날 이 가슴에다가 맷돌돌 하래요.
여기 이거 얹은 줄 알았어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심장에는 지금까지. 근데 왜 이런데 했더니 아래 꼭 얹혀서 그랬는데 얘 가서 2년 되니까 여기 달려있는 게 없어졌어. 이게 신경으로 맨날 여기 이만한 게 달려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아, 이제 안 그래요. 지난 봄 규석 씨는 성대한 환갑잔치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에게 환갑잔치를 해준 엄마. 또 한 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 빛의 선생님이 너를 한복이 피자고 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다 들어주셨다니까. 소원은 어머니 네? 소원. 없어요. 걔 이번에 그거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많은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만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어 늘 함께 살다가 힘들면 용기 있으면 자살하고 용기 없으면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들은 호소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엄마 봐봐, 엄마 사랑해, 저봐. 아, 네. 요로 아니 요로 태양아. 아들이랑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 그냥 일주일 정도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황함을 늦게 하든 제 시간에 하든 그것보다는 그냥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겠다. 하루 더 사는 게 나의 꿈이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많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아이들보다 오래 살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부모님들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냥 넋두리죠 사실.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엄마의 사랑인 거죠 사실은. 예, 현실성은 없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겠다는 헛된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엄마. 전태형! 대신 엄마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바다 더 예뻐? 어디? 어디 바다가 더 예뻐? 바다? 어디 바다가? 바닷가? 어디 바다? 제주도 바다. 오, 제주도 바다가 훨씬 더 좋아? 네. 더 예뻐? 네. 그러면 엄마랑 다음에 제주도 바다 또 올까? 네.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어. 하지 마. 엄마 기분 나빠.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지 마.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뽀뽀 한번 할까? 그거 하지 마. 엄마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 안 돼, 하지 마. 머리 봐. 안 돼, 안 돼. 머리 구경해. 엄마, 머리 구경을 해. 엄마 창피해. 하다 봐. 머리 구경할까? 아, 구경해. 엄마 머리 어때? 예뻐. 진짜 예뻐? 구경해. 알았어, 구경해. 제발 발달장애를 가진 제 아이들도 살던 지역에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주거유지 지원 대책 마련해 주세요. 김미아 드림. 나 죽으면 부호 다 돌리라고. 다 오라 그래. 그렇게 해서 좀 장례식장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게 만들고 싶어요. 다 모여서 저를 좀 기억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좀 봐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